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화면 좋네요. 예뻐지지 않았습니까? 뭔가 여의도의 석양을 보는 듯한 느낌. 아, 이게 여의도 배경이군요. 예. 아, 파크원 보이고, 예. 63빌딩 보이고요. 아. 63빌딩이 보인다고요? 쌍둥이 빌딩. 아니요, 63빌딩, 요거, 요거. 아, 네, 63빌딩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아, 저희 회사가 여긴 아닙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아니고요. 예. 자, 실시간으로. 자, 아, 방송은 실시간입니다. 저, 예. 배경이 실시간이 아니라는 거고. 예. 자, 어쨌든 이제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퇴근하시는 길을 또 꽉꽉 채워드릴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예, 이 자. 뉴스만 보시면은 주말 내내 사람 만났을 때 어디 가서 경제 좀 안다 할 수 있는 한 2분 정도 말씀할 수 있을 정도의, 네. 뉴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뉴스는요, 중국의 광물 무기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IPF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했다라는, 네. 소식입니다. 사실 이 뉴스 자체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이게 왠지 이제 조금 더 지났을 때 뭔가의 큰 변화가 있을 일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사업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벤트인데요. 한미일 등 14개국 정상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른바 IPF라고 불리는 그 모임에서, 네. 핵심 광물 대화체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튬, 코발트, 뭐 니켈 이런 거,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중요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렇게 한 14개국 정도가 포함이, 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급망 교란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뭐 청정 경제로 전환을, 뭐 아, 이런 얘기들은,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수사적인 얘기가 많죠. 뭐, 네. 좋은 일 같이 해보자. 그쵸. 라는 얘기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IPF는 내년부터 개최되는 연례 장관회의와 격년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종 목표는 광물 매장량 종합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국가의 핵심 광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 지도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형성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그 참여국들은 서로 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면서 기존의 정책 정보도 공유하고 참여국 간 무역 활성화 규정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역 활성화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활성화 규정은, 네. IRA죠. 그렇죠. 네. 예, IRA가 지금 미국이 제일 큰 자동차 시장인데, 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팔려면은 IRA 보조금이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IRA에는 외국 우려 집단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외국 우려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는 뭐 그냥 안 돼. 여기서는 뭘 해도 보조금을 안 줄 거야. 보조금 안 줄 거야. 네. 라는 건데, 그 외국 우려 집단이 뭔지,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표현은 이게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IRA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냐면, 그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네. 플러스 핵심 광물 협정을 맺은 국가, 네. 요거 있어서, 핵심 광물 협정을 맺은 국가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일본이 있습니다. 거기는 FTA가 체결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네. 일본은 통상 규제가 하도 복잡하게 돼 있어갖고, 네. 미국도 여기랑은 프리트레이딩 안 한다. 네. 여기는 이제 규제가 너무 복잡해서 안 한다라 그러는 건데, 어쨌든 배터리를 비롯한 핵심 광물 관련해서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IPF의 어떤 지도를 보면 14개국이, 네. 이렇게 일본부터 해가지고 쭉 돌려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통로에 중국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IPF 자체가 약간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있는 국가들을 한편으로 모으면, 네. 얼추 중국 맞섭니까? 중국을 배제하고도 배터리 광물들을 수급할 수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예를 들면 호주에, 네. 리튬이 많이 있고, 네. 인도네시아에 니켈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또 미국하고 FTA 국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 이제 한국을 포함한 이 IPF 국가가 함께 광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은 뭔가 선을 긋기가 조금 명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IPF에 있는 국가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 핵심 광물 국가들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에 있는 국가들은 보조금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얘기까지 진행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지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렇죠. 도구가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서 여기 나온 얘기 중에 뭐 부패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해 공정 경제를 발전시키며 네. 뭐 요런 부분에서 공정 경제를 발전시키며에 이게 아니면 네. 그러면은 너는 공정 경제 아니니까 빠져. 그럴 수도 있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협정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네. 너네는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어라고 중국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IPF의 이 광물 공동체는 이런 걸 잘 지키는 나라들이니까 핵심 광물 대상이야라고 봤을 때 여기에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선을 긋기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성격이 있어요. 물론 이 IPF 핵심 광물 대화체가 이 기준이 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규정이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게 나중에 여기에 그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그 시작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 조금만 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우연찮게 그 지나가는 길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다는 건 뭐 반장난이긴 한데 네. 자, 한번 사진 보시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는 길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났고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반갑게 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진핑, 이 정도면 네. 진짜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까? 약속하고 만난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요. 약속하고 만난 건 예. 아니고요.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만났고 거기에서 이제 말을 걸고 서로 이야기를 한 건데 대략 한 1분에서 3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길진 않네요. 네, 네. 길진 않았습니다. 정식 만남은 아니니까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일단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계기가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좋은 성과를 확신한다. 이를 위해 한중이 서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두 인물은 이제 그 작년 발리에서 G20 회의 때 만난 이후로 1년 만에 예.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사실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는 이제 18일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예. 만나려면 좀 빠르게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한중 간에도 뭐 북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방금 얘기해주셨던 어떤 공급망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등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국가 간의 만남이 좀 이루어지고 좀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또 이런 좀 이제 호혜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 예.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고위 관계자는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아직 하루 일정이 남아있는데 한중 정상회담은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루어질진 장담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양국이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회담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기 때문에 성사될지 여부는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진 않았지만 네. 이 미중 정상회담은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중국을 일부러 배척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네. 그냥 발 하나 살짝 걸쳐놓고 나중에 분위기 안 좋으면 빼더라도 네. 지금 발 하나 걸쳐놓는 정도의 그 관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우연히 만났더라도 네. 그 시간 동안 얼굴을 비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뭐 있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식사 한번 하시죠. 이게 나중에 식사 안 하더라도 네. 할 수 있는 계기는 좀 만들어 놓는 게 뭐 전반적인 외교 상황에서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준비한 얘기는 네. 그 버크셔에서 웨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에서 웨이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엔화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약 1조 원 규모의 네. 엔화 채권인데요. 그 엔화 채권 이른바 사무라이 본드라고도 부르는데 그 엔화 표시로 엔화 그 미국에 일본에 있는 네. 기관들을 대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좀 전 세계적인 관심사기는 해요. 네. 달러당 150엔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넘어갔는데 여기서 중앙은행 개입하냐 통화정책
정상화하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버셔웨이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도 이게 한 1차로 엔화채권을 발행을 했었고요. 그때 네. 한 1조 4천억 정도 발행을 했고 이번에 또 1조 원 규모로 발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엔화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엔화가 들어온 거잖아요, 돈이. 그렇죠. 버크셔웨이가 엔화를 받은 거죠. 예, 네. 채권, 그러니까 엔화로 돈을 빌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 돈을 쓸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엔화 채권을 발행한 이후에 뭐 미쓰비시 상사라든지 이토추 상사 같은 네. 일본 주식을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엔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뭔가 좀 일본 주식을 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농담으로는 B2네요. 아,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비트고 우리가 하면 비트고 워렌 버핏이 하면은 이제 레버리지라고 그렇죠, 네.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사실 그 채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버크셔웨이가 발행한 채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네.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낮은 금리에서도 채권 발행이 잘 된 것이 좀 놀랍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지난 9월에 한 7천억 정도의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네. 그때 발행 금리가 한 0.7% 평균적으로 3년 만기는 0.4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최근에 발행된 사무라이 본드 같은 경우에 최저 금리였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일본보다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거기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0% 워낙 높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좀 잘 들어왔는데 일단은 일본 국채보다는 신용 등급이 높으면서도 금리는 그렇죠. 높게 해주니까 네. 지금 같이 보시면은 일본의 3년물 금리를 같이 보시면 제가 안 갖고 왔나요? 네, 없습니다. 아, 안 가지고 왔네요. 네, 없습니다. 이게 몇 0.1 막 이래요.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네. 신용 등급이 높은데 금리도 많이 이자도 쳐주니까. 많이 주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조달 비용이 굉장히 싸게 네. 국채 발행을 원화로 하는 것보다는 엔화로 했을 때 좀 더 싸게 할 수 있었던 점이 좋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가 워낙 싸니까 지금 그 엔화가 너무 싸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 달러로 그거를 또 엔화가 싸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네. 외환보유고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엔값이 좀 오른다 그럼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좀 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엔화의 변동성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고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엔화로 빌린 다음에 네. 그걸 원화로 바꿔요. 네. 근데 엔고가 됐어. 그러면 많이 내야 됩니다. 나중에 엔화 돌려줄 때 엔화 돌려줄 때 그렇죠 많이 내야 되죠. 네. 이게 어떤 사례냐면 2006년 7년쯤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네. 엔화 대출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 금리가 싸니까. 네. 그래갖고 엔으로 빌리면은 뭐 1% 이자면 된대. 우리는 그때 뭐 한 5% 됐어. 막 그러니까 싸다고 이제 빌렸는데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위기가 찾아온다니 그러니까 엔화가 약간 안전자산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고가 확 돼가지고 그럼 분명히 나는 1억을 빌렸는데 갑자기 1억 5천을 갚아야 되는 그렇죠. 분명히 이자는 많이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자는 별로 안 냈지만 네. 원금이 이자, 엄청 올라버리는 그렇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게 그 당시 병원이 이렇게 정확한 통계 지표는 아닌데 거의 네. 한 2천 개가 망했어요. 그 엔화 대출 못 받아서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버크셔웨이나 이제 한국 정부가 그 엔화 조달 한 게 네. 이거 뭐 아 그러니까 저도 희한했던 게 엔화가 지금 싸면 나중에 이걸 돌려주게 됐을 때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 높아지면 결국 그 버크셔웨이도 좀 비싸게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근데 거잖아요. 근데 엔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엔으로 갖고 있으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엔으로 빌린 다음에 엔 주식 사서 네. 엔으로 갚으면 그럼 상관없죠. 그럼 환에는 그 차손이 없는 네. 거죠. 뭐 지금 엔화가 어떻게 되느냐의 상황에서 이제 버크셔웨이가 이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아직 일본이 좀 더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긴가? 네. 라는 생각들을 좀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우에다 총리, 우에다 총재, 일본은행 총재가 네. 국회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일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네. 수입 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회 가서 막 국회의원들한테 엄청 깨진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물가 올라가지고 네 수입 물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엔저된 거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했던 얘기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21%예요. 역대 총리 중에 최저치입니다.
거의 일당이잖아요. 그 일본은 자민당. 아 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해산을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깨지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물가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수출이를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의 이익이 높게 올라간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네. 좀 지금 상황에서는 N저를 좀 막기 위해서 네. N고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하지는. 아 대규모 네. 금융완화 정책을 철회하진 않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꽤 된 얘기라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하고 지금 일본은행 얘기는 오늘 나왔죠. 예, 네, 그런 뉴스입니다. 예. 그 얘기해 주신 거 아닐까요? 그 예전에 엔화 대출. 엔화 대출. 그거는 네. 오래된 네. 얘기죠.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엔고가 되면 지금보다 올라가면은 그렇죠. 돈을 빌렸을 때 입장은 좀 난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예. 자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자,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그린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달 내놓는 이제 경제 동향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국판 베이지북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 발간되는 자료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냐면 이번 그 경기 동향에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이 삭제가 됐습니다. 아 원래 계속 있었나 봐요. 아, 네. 관심 없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 어떤 그 단어가 들어가고 빠지고를 굉장히 면밀히 보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린북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위에 보이는 게 지난 10월에 발표됐었던 그린북 멘트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게 이번에 발표된 이 그린북 멘트입니다. 맨 아래 줄을 보시면 서비스업 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것도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니었었어요. 경기 둔화가 있지만 그래도 그게 완화되고 있다는 게 지난 10월에 평가였었다면 이번 11월 7일 보시면요.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부가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완연하게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이게 그러네요. 이게 보통 패드 와처들이 네. 뭐 그 연준에서 a few 그러면은 그렇죠. 1개월이고 네. 네. several 네. 그럼 3개월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아. 이런 표현의 뉘앙스가 변했다는 게 이번에 우리 그린북에서도 나타났던 거고 경기 둔화라는 표현이 작년 6월부터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져보면 거의 16개월 정도를 경기 둔화라는 표현이 계속 그린북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17개월 만에 이게 빠지면서 정부가 국내 경제에 대해서 한층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뉘앙스가 바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이유를 보면은 일단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가 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 9월에 전월보다 1.9% 올랐는데요. 특히 예.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가 12.9% 올라서 8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때 증가세를 기록했고 수출은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짚어드렸었잖아요. 10월 수출을 보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이제 5.1% 증가해서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특히 그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감소로 감소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기가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수 소비는 약간 걱정됩니다. 내수 소비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표를 보시면요. 내수 가운데 자동차 판매가 0.5% 감소했고요. 백화점 매출도 1.8%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필수 소비도 있고 임의 소비도 있는데 내수 소비 가운데 이 두 가지는 좀 고가이자 그리고 내구재잖아요. 굉장히 예. 큰 돈을 쓰는 건데 이 큰 돈이 꽤 많이 지출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은 중국의 관광객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거의 967만 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해주는 게 상쇄를 해주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큰 소비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다소 부진하다 이런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이 좀 개선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 내수가 같이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근데 소비는. 네. 근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네. 좀 소비 여력 요새.
그 일본 음식 뭐죠? 오마카세. 오마카세도 많이 닫았다면서요? 예, 예전에 네. 그것도 가서 SNS 올리는 맛있었는데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네. 오마카세들 많이 줄어든다는 거 보니까 네.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물가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내년부터 아마존에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아무래도 아마존은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여기서 네. 그 내년부터 현대차를 시작으로 자동차 딜러들이 아마존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마존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현대차와의 파트너십 이게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사진 같이 보시면은 둘이 서 있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낼 것 같진 않은데 저기 뒤에 보면은 아마존 박스 있죠. 설마 저 박스에 넣어서 배달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디지털 쇼룸을 자동차에 맞게끔 개설을 해서 자동차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동안 그 아마존에서는 수년 동안 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계속적인 뭐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좀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아마존 사이트에서 직접 차를 구매를 할 수는 없고요. 네. 소비자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를 구매를 뭐 현재로는 애프터마켓 교체 부품까지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자동차 신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현지의 대리점에서 직접 픽업을 하거나 네. 배송을 받을 수도 있게 한대요. 근데 이게 뭐 아마존이 뭐 직접 배송을 하는지 네. 아니면 지역 딜러가 배송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인 게 그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나라는 직접 판매를 하죠. 네. 근데 그 자동차 딜러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요? 예, 예.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게 금지가 돼 있어서 네. 제조사는 무조건 지역 딜러한테 팔아야 되는 거고 네. 딜러만 이렇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현대차에다 좀 전화해서 물어봤었어요. 네. 이게 그 아마존에서 니네가 직접 팔면은 이거 법적으로 좀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현대차가 직접 아마존에서 파는 게 아니고 네. 딜러들이 물건을 올린다는 거예요. 아, 현대차는 그러면 아마존에 있는 딜러한테 파는 거군요. 그러니까 딜러한테 팔고 네. 딜러가 아마존을 통해서 파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나름 그 미국 시장에서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중고차 업체인 카맥스와 카르바나 주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신차 딜러 네. 프랜차이즈 딜러 같은 경우도 리티아 모터스도 아까 보니까 거의 한 5% 넘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토네이션 주가도 빠졌고 그래서 이게 그 온라인 쇼핑을 통한 자동차 판매 그리고 이제 테슬라라든지 리비아 같은 데들은 이게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하다가 좀 네. 갈등을 좀 빚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딜러를 통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의 임팩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카바나가 그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었는데 예, 예. 아마존이 뛰어들면 뭔가 판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우리나라도 쿠팡에서 쿠팡에서 자동차? 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자동차 네. 판매하는 오프라인에 워낙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생계가 있으신 분들 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IMF가 또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IMF가 올해 물가 상승률 3.6%가 될 거다라고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물가 상승률이 기존에 3.4%를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소비자 물가가 뭐 3.8%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IMF에서도 올해 물가 상승률을 기존 3.4%에서 3.6%로 높여 잡았습니다. 아이고. 안 잡힌다는 얘기죠. 물가 잡히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정부는 잡는다 그러던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 그러면 IMF가 왜 물가가 좀 더 오를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내용을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유가고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 농산물 가격입니다. 근데 사실 유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뭐 금리로도 내지는 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유가인 거고 그쵸. 그리고 농산물도 이제 물가가 오른 게 사과가 뭐 정부가 못해서 사과 가격이 올랐다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잖아요. 정부가 잘못해서 그 3월 달에 추웠다니까요. 결국 그래갖고 사과꽃이 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그 농산물 작황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IMF에서 물가 전망치를 높였지만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쓰기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현재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화정책도 완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 계속 이제 한국은행 그 총재도 계속 이창용 총재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상당 기간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수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IMF에서도 좀 지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성장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의 기조도 그렇고 IMF 외부의 시각도 그렇고 고금리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쉽진 않겠네요. 성장률이 어떻게 되든 금리가 비싼 상황에 물가도 안 떨어지면 그렇죠. 우리는 나가는 돈은 많은데 알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그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이 올해만 2조 7천억 원이다. 회수율은 고작 10%대다. 이게 대한주택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얘기입니다. 허그에 네. 대한 얘기인데 표를 한번 제가 준비한 그 글자를 좀 같이 보시면은 이게 대위변제라고 해서 그 전세 우리가 보증 들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전세 보증보험. 네.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이 돈을 안 갚으면 나 돈을 안 돌려주면 네. 이거를 이제 대한 도시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저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네. 그 2018년에 583억 원이었는데 그게 그 2,800억, 4,000억, 5,000억, 9,000억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네. 올해는 10월까지 한 것만 2조 7천억 원입니다. 너무 많이 늘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네. 이게 그 이게 보통은 이제 주택 가격이랑 전세 주택 가격이 쭉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좀 덜한데 네. 이게 올해는 전세 사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런데 회수율이 이전에는 이렇게 뛰고서 그럼 집주인한테 다시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회수율이 한 58% 되던 게 지금은 올해는 10%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집주인도 배째인 거네요. 그렇죠. 못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아. 맨날 갚아주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1조 원 정도를 추가 출자를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보증금이 너무 적어지면은 네. 여기에 이제 여기가 진짜 그 돈 다 주면서 버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 전세 보증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한테 꼭 보험 가입하세요라는 얘기를 정부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서 계속 그 돈을 갚아주다 보면은 그 전세 사기범이 떼어먹은 돈을 그냥 국가가 전세 사기범한테 돈 주는 꼴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끝나고 사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별 세입자들은 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채, 200채, 300채 막 집주인이 있다. 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데이터로 좀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험만 들어놓으면은 데이터가 딱 걸리겠죠. 집주인 누구다 이름이 200개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거 단순히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떼이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보험사들도 뭐 이렇게 하다못해 자동차 보험에서도 네. 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하고 그러면서 교통사고 안 나면 보험금 들줘도 되니까 네.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냥 무조건 뭐 이거 전세 보증보험 가입만 하세요 이게 아니고 네. 정말 그 문제 있는 집주인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천적으로 보험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대안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9분 네. 여기까지. 푸바오 없나요? 푸바오 한번 할까요? 짧게. 짧게. 네, 30초만. 아, 네. 좋습니다. 그 미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판다 외교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이제 그 외신들 보니까요. 판다 보전을 위해서 미국과 계속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양국 국민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희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 그 건물 옆에 있는 더 현대에서도 푸바오 팝업 스토어 열려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에 푸바오가 만 4세가 되기 전에는 이제 푸바오를 중국에 돌려 보내야 됩니다. 이유는 판다는 전 세계 모든 판다가 중국 소유고요. 예. 다른 해외에 있는 판다들은 다 이제 임대 계약을 맺어서 해외에 나가 있는 판다들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푸바오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만 4세가 되기 전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쯤에 아마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이 판다 그 외교가 재개된다면
우리 푸바오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 귀엽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푸바오가 좀 계속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굳이 하자 그런 거는 그냥 어차피 금요일 저녁인데 네. 푸바오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거였는데 아, 그래요? 사진도 준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은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